사이즈 영어를 가르치는 헤일리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강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단어 강세가 어디에 가는 거냐고, 아무리 이 사전 음원을 들어봐도 좀 헷갈리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강세는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강세는 자음에 가는 건가요? 모음에 가는 건가요? 이 질문은 함정 질문이었어요. 강세는 자음도 모음도 아닌 음절에 가는 겁니다. 음절, 이 개념은 아셔야 되는데, 소리의 단위를 말해요. 한 번의 호흡으로 나는 소리의 단위. 우리나라 말에서는 만약에 은행이라고 하면 두 번의 소리가 나잖아요. 은행. 그리고 뱅크, 이것도 한국말로 치면 두 번으로 소리가 나눠져요. 뱅크. 그런데 영어 진짜 단어 이 뱅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뱅크, 이렇게 한번 잔여물이 남죠. 이렇게 잔여물 속삭이는 소리는 단독 음절로 치질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서는 이게 한 번의 호흡밖에는 없는 거예요. 뱅크. 그래서 1음절입니다. 자, 그럼 이 단어는 어떨까요? 시작하다. Begin. Begin. 이렇게 소리가 두 번 나죠. 영어에서도 이제 두 번 나잖아요. 이건 이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ank는 모음이 지금 A 하나고 begin은 모음이 두 개니까 모음의 개수에 따라서 음절이 결정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love. 이 단어는 love에 이런 식으로 두 번 소리가 나지 않고 love. 그러니까 이건 이음절인 거예요. love. tree. 또 마찬가지죠. 트리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은 너무 호흡이 속삭이는 거다 보니까 또 음절로 안 쳐요. tree. 여기까지 다 한 번에 가줘야 되는 거죠. tree. 이음절. beautiful. 이것도 모음 개수 세보면 되게 많지만 소리는 세 개 나네요. beautiful. beautiful. 이런 식인 거예요. 3음절. 자, 그래서 강세는요, 이런 음절에 가는 거예요. 음절이 이음절 이상이면 이제 강세가 있어요. 비와 긴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강세가 존재하고 둘 중에 하나는 강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는 찾아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펠링만 보고 유추할 수 있는 쉬운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강세를 보는 규칙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아까 전에 begin 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비와 긴 사이에 짝대기 표시가 위에 하나 있죠. 이 막대기 표시부터 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begin 이런 식으로요.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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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 그리고 강하게 읽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정확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혹시 하셨나요? 저는 했는데, 해바라기를 가지고 이 높낮이 조절을 하는 거야.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 이런 거 있죠? 해바라기, 이런 게임 하는 거랑 똑같아요. begin, 해바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begin, 이런 식이요.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끊임없는 컨스탄트 검색해볼게요. 이번에는 막대기가 맨 앞에 있죠. 그러면 앞에 이제 해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constant, constant, constant가 아니라 constant, constant, constant.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떨까요? 출시하다, 우리 런칭한다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짝대기 표시가 그 어디에도 없죠? 작대기 표시가 없다는 것은 한 호흡으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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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 이번에는 electronic 검색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런데 막대기 표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하나, 그리고 아래에 하나. 위가 위니까 당연히 더 높아 보이죠? 위가 더 센 강세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사이드 강세. 차 이 부분이 제일 강하게 하는 거지만 앞에 있는 렉 부분도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다는 겁니다.
electronic, 해바라기 이 정도로 electronic, electronic, electronic. 정보, information까지 한번 볼게요. 이내도 살짝 강세, may에 제대로 된 강세,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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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들이 이 막대기, 일자 막대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은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이걸 검색을 해보면 이 may 부분에 대각선으로 정확하게 강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in에는 이 대각선이 반대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 강세, may가 제대로 된 강세. 이 방식보다는 일자 막대기 방식이 더 흔합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 표시의 단점은 이게 모음에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강하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Information은 좀 쉽지만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단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통합, Integration 이렇게 또 대각선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강세는 대충은 알겠지만 Integration 해야 될지 Integration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이버에 쳐보면은 G 앞에 제1강세가 있죠. 네, 이렇게 막대기로 해야 어디서부터 강하게 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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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G부터 Gray. 여기 부분을 강하게 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방식이 훨씬 더 좋고 더 흔합니다. 구글에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일자 막대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Information. 자, 그리고 Collins라는 사전에서는 그냥 밑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런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제1강세고 뭐가 사이드 강세인지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사전은 이 발음 면에서는 추천하지 않아요. 콜린스 사전 굉장히 좋지만 발음과 강세 기호 면에서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콜린스는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밑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짝대기로 하기도 하거든요. 좀 규칙이 불안정해요, 여기는. 그리고 가끔은 서치하다 보면 이렇게 뭐 강세 표시가 아예 안 나와 있는 사전들도 있는데 이런 건 뭐 아예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사전들을 봤잖아요. 네이버, 다음, 구글, 그리고 콜린스도 보고 이것들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사전들 메리엄 웹스터나 옥스퍼드, 그리고 맥밀런, 롱맨 이런 것들도 다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절을 나눠놓지를 않은 거예요. 이 information이란 단어가 음절이 4개거든요. 그런데 이 4개를 다 중간중간 좀 나눠놔야 되는데 그냥 다 붙여서 써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본 이런 사전들이. 그래서 저의 최애 사전은 케임브리지입니다. 이 케임브리지가 이게 잘 돼 있어요. 한번 쳐볼까요? 네. information 이렇게 4개가 딱 나눠져 있어야죠. 그리고 작대기 표시. 물론 이 막대기 강세 표시만 잘 되어 있으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음절이 딱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게 더 보기도 편하고 발음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사전이 가장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사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 사전이 정보가 가장 완벽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online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일 때랑 부사일 때랑 강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네이버를 보면은 여기에 살짝 강세, 뒤에 제대로 강세죠. online. 근데 이거는 지금 부사일 때 그렇고 형용사일 때는 다르거든요. 그런 게 딱 바로 한 번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랑맨이라는 사전도 한번 볼게요. 형용사에 대한 지금 강세 기호 나와 있지만 부사일 때는 안 나와 있으면 부사도 그럼 똑같다는 느낌이잖아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뭐 여긴 안 나와 있네 이렇게 알면 그만이지만 처음으로 어떤 발음을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좀 불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문제가 되죠. 자, 이제 우리의 케임브리지를 가볼게요. 네, 케임브리지 보면은 지금 이 online이 형용사일 때는 앞에 강세, online. 그리고 부사일 때는 뒤에 강세, online. 이렇게 딱 한 번에 바로 첫 화면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게 가장 접근성이 좋긴 하잖아요. 바로 치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정확한, 완벽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케임브리지 사전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케임브리지 사전을 보면서 우리 강세 어떻게 읽는지 좀 몇 개만 연습을 해볼까요? 이 단어 한번 해볼게요.
추천하다. 음절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recommend. 그리고 mend의 강세 있죠? 그런데 rec에도 살짝 강세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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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 한번 해볼게요. 디테일. 자, 이거는 발음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앞에 거는 tail의 강세 있고 뒤에 거는 d의 강세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둘 다 된다는 뜻이에요. detail, detail. detail, detail. 녹음하다, 기록하다 이 표현 한번 해볼까요? K부터 이제 강하게 하시면 되니까요. record, record, record. record, record.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강세 보실 때 항상 품사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찾는 단어가 만약에 동사라면 지금 이 동사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명사, 기록이란 명사를 찾고 있다면 이 부분은 넘기셔야겠죠. 그래서 명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세랑 발음 기호 다 바뀌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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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원은 언제든지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음원만 듣고 알아차리시면 안 돼요. 음원은 가끔 조금 부정확할 때도 있으니까 육안으로 일단 강세 기호를 보는 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영상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먼저 강세는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막대기 표시로 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케임브리지 사전을 가장 추천한다.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헤일리쌤이었습니다.